자, 86쪽, 87쪽에서는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6번부터 좀 볼까요? 부동산 경기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부동산 경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타성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대략 2배 정도 길게 나타나는데 여기 숫자 2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숫자 구체적으로 숫자가 뭐 두 배다 뭐 몇 년에서 몇 년이다 이렇게 출제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략 더 길다 주기가 길다라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의 장기가 소요되는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 경기보다 낮은 정점과 높은 저점을 가지므로 정점이 높은 정점이죠. 낮은 저점. 그래야 진폭이 크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역행 또는 독립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행하는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도 안 되죠. 동일한 순환을 반복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되죠. 다 예측을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하여 후순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보통은 후순환적 성격을 많이 얘기하죠. 그게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 후순환적 성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경기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만 부동산 경기도 좋아진다는 시사점을 제기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긴 해요. 이제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다 침체되었을 때 일반 경기를 반드시 이제 우선시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동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역대 정부들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손쉽게 손대는 데가 어디예요? 부동산 쪽이에요. 경제가 전체로 침체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손쉽게 되는 게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을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파급이 되어서 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우리 경제 전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꽤 되겠죠. 이게 만약에 자 우리가 보세요. 경제 전체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되는 분야를 활성화시켜봐야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감을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에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들이라는 게 결국 우리 집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합쳤을 때 그게 어떤 거의 비중이 제일 크냐의 말이죠. 부동산이 제일 크지 않나요? 부동산 말고도 뭐 자동차도 있고 또 금괴도 있고 뭐 빅코트도 있고 주식 예금도 있고 뭐 그 자산 다 친다면은 예를 들어 그거를 이제 돈으로 샀는 걸 생각하면은 뭐 장롱도 있고 옷까지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이런 이 자산을 다 가액을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우리가 소비하는 이거 주로 소비재인데 우리 경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아닌가요? 우리 경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보는 그런 재화들은 소비재를 주로 보는 거지만 소비재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재도 생산은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경제에서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구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일 거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예금이나 그 주식 채권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부동산에 많이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이 비중이 큰 부동산이 한번 움직여 버리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을 활성화시키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의 그 저 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 자재 회사들의 가동률이 높아지죠. 그럼 건축 자재 회사들의 고용률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전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 또 고용을 더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면은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주택도 분양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이 된다고. 선순환, 한번 시동을 걸어버리면. 근데 그게 부동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정부들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부동산에 또 거품이 끼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앞장서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타성 기간으로 인하여 일반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경기는 하향 시장이 지속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타성 기간 때문에 일반 경기는요, 일반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쭉 떨어졌다 뒤늦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은 부동산 경기 순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대체로 동시 순환 관계에 있다. 이거 다르죠? 역순환 관계 있죠? 이게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동시순환 관계 있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 측정은 건축의 양, 가격 변동, 거래량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건축의 양은 공급 지표,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 이렇게.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다. 이것도 아까처럼 틀렸죠?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공업용 부동산이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만이 고려된다. 아니죠. 다른 종류의 변동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8번의 경우는 이제 순환 국면별 특징이죠.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한다. 맞죠? 이게요, 후퇴를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후퇴잖아요. 후퇴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건 단순화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이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점이 되겠죠. 제일 여기에서 거리가 제일 떨어져 있는, 이 추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여기가 정점이거든요. 추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후퇴가 되고 여기가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게요, 하향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올라가고 있죠. 하향인데도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 장기 추세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왜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다 그러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1%다 그러면은 사람들 죽는 소리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이 성장. 1%라도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1%인데도 죽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한 2%는 되어야 이게 이제 보통이에요.
2%는 돼야 보통인데 0.5%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뭐 문 닫는 데 많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면은 엄청나겠죠. 마이너스 성장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다 마이너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후퇴라는 게 이게 뭐 완전히 가격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이런 이렇게 요거를 이 추세를 수평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상승이 둔화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후퇴라는 게 상승이 둔화되면서 보합 유지되거나 경우에 따라는 떨어지고 요게 후퇴인 거지 뭐 후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이번에 하향 시장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또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 과거 사례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 상승이 계속되며 이건 맞죠. 과거 사례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이건 맞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진폭이 작은 게 아니고 크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복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되며 회복은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중시되죠. 그리고 과거 사례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선이 된다. 하한선이 되는 거죠. 이게 틀렸고요. 요 해설에서 해설이 지금 5번에 잘못돼 있어요. 해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회복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시 여기 아니고 매도인이 중시되죠. 올라가는 시기니까 자 그걸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에 9번은 아까 풀었고요.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죠. 11번부터는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기본 가정이 뭐 기본 가정이 기본 가정이 수요자들은 금기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러죠. 금기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 수요자들은 지금 수요를 결정할 때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공급자들은 금기 공급은 지금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러죠. 전년도 가격.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한다는 건 뭐예요? 교역이 없어요. 교역이 있으면 이런 이제 거미집 모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번에 우리 농산물 파동, 이게 거미집 모형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됐다. 옆에 나라에 팔 수 있다.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팔아버리면 수출하면 돼. 많이 생산되면. 또 모자라면은 수입하면 돼.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되면 또 안 돼.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이 가능하다면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때 꺼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장 안 되고 폐쇄 경제 이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연도에 이만큼이 생산됐다면 그 해에는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 해에는 생산량이 딱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년도 생산량이 이렇게 되면은 그 해, 우리 지금 그 양파 이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끌어 묻어버리는 거죠. 다 끌어 묻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바다에 빠뜨리거나. 바다에 빠뜨리면 돼요. 옛날에 1950년대 미국에서 그랬어요. 1950년에 미국에 옥수수 파동이 나타났을 때 정부에서 수매를 해요.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원조하는 거 일부 빼고는 다 그냥 바다에 갖다 빠뜨려요. 바다에 갖다 빠뜨리니까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올라가요. 지금 양파 이렇게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파기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요. 안 그러면 가격 안 올라가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거 파괴하기 전에 이거 뭐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서 먹을 사람 먹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안 사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 생산비에 얼마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외에는 생산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P1. 근데 두 번째 년도 생산을 할 때는 두 번째 공급자들은 언제 가격? 그러니까 두 번째 년도 생산량은 첫 번째 가격 보고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요 길이만큼의 생산량은 두 번째 년도 생산량.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음 년도에 생산량을 늘리죠. 다음 년도에 실제로 이만큼 생산하면 다음 년도에는 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이거고 수요 곡선 이러면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P2가 되는 거죠. P1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산을 했더니 P2가 돼버렸죠. 그럼 다음 년도 생산량은 또 P2 보고 Q3를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 년도 생산량은 이렇게 돼요. 이게 P2 보고 이게 공급곡선이잖아요. 공급곡선에서 여기 요만큼이 P2였고요. Q2였고 그 다음에 P2 되니까 이게 또 Q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생산량이 주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렴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렴형이 되느냐 또는 발산형이 되느냐 하는 것은 수탄이 더 크냐 공탄이 더 크냐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수탄수. 수탄이 공탄보다 더 작으면 발산형 이렇게 되고 이게 똑같으면은 순환형이 되는 거죠. 순환형. 근데 이제 탄력성으로 문제에서 주지 않고 수요곡선의 기울기 또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로 주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절대값으로 바꿔야죠. 절대값으로 바꿔서 수렴형을 먼저 보면은 탄력성으로는 수탄이 더 커야 되는데 기울기 절대값으로는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죠. 그래야 무슨 형이 되는 거예요?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이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또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가파르기로 번역하면 돼요. 가파르기. 가파르기. 누가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수요곡선보다. 공급곡선이 더 가파르면은 수렴형. 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면은 발산형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요거 이제 일단 수렴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의 문제점. 요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이 이론의 특징은, 거미지모의 특징은 동태적 분석이거든요. 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죠.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이렇게 이런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동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급자들이 가정하는 거 있죠. 공급자들이 두 번째 년도 생산할 때 첫 번째 가격 보고 결정하죠. 그 소리는 내년에도 첫 번째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죠. 두 번째 년도에도 첫 번째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년도에는 두 번째 년도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하죠. 근데 생산량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죠. 이건 바보 아니에요. 계속 뒷북치기. 여기 이제 공급자들이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기대예요. 합리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 공급자들은 합리적 기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이론의 문제점이에요. 이걸 무슨 기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태적 기대라고 그래요. 정지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정태적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은 기대예요. 이 이론 자체는 무슨 분석인데?
동태적 분석인데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태적 기대를 이 상태에 유지될 거라는 기대, 정지된 상태, 정태가 정지된 상태예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 가격이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1번에 거미집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의 주기적인 가격 등락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맞죠? 자, 지금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죠? 농산물 공급의 시차 존재하죠? 의사의 결정을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출하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결정 내린 시점과 실제로 물량이 시장에 출하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거미집 모형에서는 금기 수요는 전기 가격에 의존하나 금기 공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가정한다. 요거 바뀌어 있죠. 금기 수요는 금기 가격,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의 거미집 모형은 폐쇄 경제를 가정, 전제로 하며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맞죠? 공급자들이 정태적 기대한다 그랬죠. 이론 자체는 무슨 이론인데, 동태적 이론인데,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은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거미집 모형의 적용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 가격 등락폭이 심한 거는 주거용 부동산이 가격 등락폭이 더 심해요? 상공업용 부동산이 더 심해요? 상공업용이죠. 상공업용이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주거용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가격 등락을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애가 지난번에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졌는데 금세 여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는 혼자밖에 없어서 형제가 하나 혼자밖에 없는데 엄마는 아빠도 있고 아빠는 엄마도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안을 받냐고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근데 이 여자친구도 굉장히 그 이렇게 쪼르는 스타일인가 봐요. 피곤한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 이전 여자친구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노래방 노래 부르다 보면 못 듣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카톡을 답을 안 한다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자기는 정말로 저거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거든. 근데 저 엄마가 굉장히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덜한데 근데 지금 만난 애도 또 그런가 봐. 그래서 아무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얘는 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여자를 이렇게 잘 사귀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요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듯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제가 1학년 때 테니스 연습을 하는데 테니스장이면 이렇게 좀 다니는 사람이 좀 한적한 그런 곳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만 있죠 그쪽으로 오니까. 근데 제가 벽에다 대고 혼자 이렇게 벽치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 다른 사람 있나 보고 다른 사람도 없어. 근데 보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어서 어떻게 이제 출발은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근데 그 여학생 불어가인가 그랬거든요. 불어가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당시엔 시위가 많았거든요. 시위. 예, 87년도, 87년도였네, 그때는. 그때 이제 뭐죠, 저기, 박종철. 예, 그게 87년도란 말이에요. 예, 그때 시위하러 나갔는데, 다른 남자애하고 같이 왔더라고. 손 붙들고 있더라고. 그 사이에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애는, 그거는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니까, 저는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아무튼. 자, 이렇게 11번 봤고요. 12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아니, 문장을 잘 보라, 문장을. 그 글자만 보지 말고 문장의 뜻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다른 건 안 보고 뭐만 봐요?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맞죠?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변동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금리집 모형의 안정 조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 때 나타난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 가파르기가 공급이 더 가팔라야죠. 공급이 더 가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늘 보시면은 제가 이걸 더 가파르게 그릴 때 수렴형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이게 발산형이냐, 이 수렴형이 발산이 되는 거는 이게 공급이 증폭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를 증폭이라고, 증폭. 그거는 공급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을 많이 더, 점점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이게 공급이 그만큼 탄력적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탄력적일 때?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때 그게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 되면은 감폭이 되는 거예요. 점점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가파르기가 더 가파를 때 그 소리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 때 수렴이 되는 거예요. 수탄이 더 탄력적일 때 수렴, 수탄 수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된 상태라면은 그 다음은 왜 이렇게 될까 한번 이해하는 것도 사실 조금은 필요해요.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까먹거든요. 이해하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만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야 감폭이 되기 때문에 안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 이거 수렴형은 아니죠. 이 발산형이죠. 다음에 이제 13번은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될 때 모형 형태를 찾는 거죠. 문제에서 기울기로 주면은 우리는 뭐로 바꿔서 판단해야 돼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A 부동산의 경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몇이에요? 0.8.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누가 더 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기는 수탄수 이렇게 공탄발을 외우고 있으면은 수탄 공탄으로 바꿔버리면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공탄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형? 발산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0.5인가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0.4. 이것도 지금 누가 더 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러면 탄력성으로 바꾸면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럼 공탄발, 둘 다 발산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 17번을 가서 보십시오. 17번. 17번에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금리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되어있죠. 여기는 더 간단하게 탄력성으로만 줬죠. 탄력성으로만 주면 우리는 훨씬 쉽죠. 예, 수탄이 1.1이고 공탄이 0.9. 누가 더 커요? 수탄이 더 크죠. 그러면 수탄수 수렴형. 다음에 B는 공탄이 더 크죠. 발산형. 이렇게 하면 뭐 훨씬 더 쉬운 거죠. 예,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91쪽에 14번. 자, 14번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상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자,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죠. 예, 바로 틀렸네. 2번이 틀렸네.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회복이 있을 때 직전 국면이 저점의 거래 사례잖아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인가요? 하한이죠. 회복이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점 찍고 올라가는 시기에. 과거 저점은 하한의 의미가 있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도 옳은 말이 돼요. 기준 가격이 되는 경향이 돼요. 기준을 집어넣어도 되죠. 예, 저점은 기준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돼요. 다음에 그 하향 시장에서 후퇴 시장에서 4번에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뭐를 집어넣어도 돼요? 기준 가격이 된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정점과 저점은 기준을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에 5번의 하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내려가는 거니까 과거는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체크를 할 게 그 저점이나 정점에서는 기준 가격의 의미를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15번의 경우는 뭘 묻는 거예요? 15번은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유형, 경기 유형이죠. 경기 유형 중에서 이제 계절 변동을 묻는 거죠.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3번을 조심해야 되죠. 3번에 보시면은 지난 5월 이런 말 있죠. 이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계절 변동이 되려면은 지난 5월 가지고는 안 되고 매년 5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매년 12월 그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매년 12월에 이렇게 돼야 돼요.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계절 변동이죠. 그럼 4번은 뭘까요?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추세 변동이에요. 추세 변동. 다음에 3번은 뭘까요? 그 문장 안에 힌트가 있어요. 예, 순환 변동이요. 그게 정점이란 단어도 있고 후퇴기 이런 단어가 있죠. 정점, 후퇴, 하향, 저점, 회복, 상향 이런 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2번은 무슨 변동? 이거는 불규칙, 무작위 변동이죠.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그런 변동이죠. 다음에 1번은 이거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1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저기 순환 변동에 해당한다 보면 돼요. 순환 변동. 근데 그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무작위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특별한 응급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이건 순환 변동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자본주의 경제는 그 자체가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는 이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거품이 끼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거예요. 이때는 저평가되는 거고요.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이런 경기 변동을 이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이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용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그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용기가 있어야 뭐 좀 이렇게. 그죠? 중3 때 그 영어 암송대회를 갔는데 굉장히 예쁘장한 여학생이 온 거예요. 예쁘장한 여학생이. 근데 나중에 상도 받았어요. 상도. 걔도 받고 나도 받고 했는데, 근데 걔가 구미여중인가 다녔어요. 구미여중. 근데 3학년 때였거든요. 3학년 때였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졸업하기 전에 빨리 구미여중에 전 편지를 보내야 계속 컨택이 될 거 아니에요. 걔가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를 간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용기를 못 내서 졸업할 때까지 편지를 못 보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죠. 4년 정도. 이제 대학교를 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미에서 온 녀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 우리과에 구미에서 온 녀석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인물에 이렇게 뭐 그 정도면은 구미가 좀 큰 동네긴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혹시 물어봤어요. 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말을 못하고 이제 인터넷 수업도 있으니까. 근데 아냐니까 안다는 거예요. 어제 만났대. 향후에서 이제 구미에서 온 애들 만났다고. 그 내가 이차저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내 전화번호 알려준다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걔가 은학교 왔냐니까 이화여대 왔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왔는데 야 역시나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과를 물었어요. 과를 묻는데 서양화과를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뜻밖이었어요. 미대를 간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체능계 쪽의 애들이 그 당시에 이게 유행했어요. 막 이따만한 이 귀걸이 걸고 이렇게 이렇게 이따만한 귀걸이 건 애들은 굉장히 막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 그냥 옛날 기억 추억만 갖고 있겠다고 안 만났어. 그리고서 더 이상 안 만났어요. 그냥 그 기억으로만 만나볼 걸 그랬나? 아무튼 자 이제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요거 하고요.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비자 뭐 거기 이제 불완전 시장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와 구별되는 성질이 특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완전 시장은 특성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성질, 뭐 그냥 성질 정도면 되겠죠. 성질. 예, 불완전 시장이라는 거. 요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죠.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죠. 다른 재화에 비해서. 그래서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것으로 연결이 되죠. 수급 조절 중에 특히 뭐가 조절하기 힘들어요? 공급 조절이 어렵죠. 공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해요.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 그러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되죠. 가격 단기적으로 왜곡.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성이죠. 매매기간이 길죠. 매매기간이 길면은 환금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지성. 이건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부분시장이 형성되죠.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별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BBB, 개별성에 의해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자, 이런 것들. 특히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이거는 고가성 때문이죠.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 있죠. 자고가 정형했죠.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특히 여기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창조 기능. 이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된 시장, 어떤 지역, 국지적 시장에서는 수요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른 매수인, 매도인에게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존 가격은 없어지고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장 실패가 돼서 뒤에 이제 시장 실패로 연결이 되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다. 특히요, 독특한 기능과 이제 일반적인 기능. 이런 부동산 시장 기능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정보의 효율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보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나누고 시장의 유형을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서 뭐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까지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묻는다 그랬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얘네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현재 공표 정보이거나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되고 여기서는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근데 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더라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가 초과이윤의 크기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아닌 거죠. 기회 비용 또는 정보 비용 이럴 때는 뭐가 달성된다?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랬죠. 정보 비용과 비용 같으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 개념까지 정리를 해야 되죠.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은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자원 배분되는 것도 그것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맞나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얘네들이 각각의 위험의 정도가 다르죠. 위험의 정도가 다른데 주식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얻고 부동산은 덜 위험하니까 수익률이 더 낮고 이런 것들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위험 부담한 데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원 배분된다면 그러면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현실의 시장이 그 초과이윤 얻는 크기하고 정보 비용 또는 기회 비용이 크기가 같다면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인하면 되겠고요. 일단 그 94쪽에 그 몇 개만 풀고 좀 쉴까요? 몇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94쪽에 1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동산 공간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맞죠? 시장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죠.
다음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창조 파괴되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 관리자, 개발업자, 건축업자 등의 수요 공급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절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맞고요. 다음에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협상에 의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렇지는 않죠.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3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대체가 제한되나 자산으로서의 토지는 대체제가 많은 편이다. 이게 뭔 소리요? 생산 요소로의 토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 공장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 또 아파트 짓기 위해서 택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예요. 자, 근데 내가 돈 있는데 투자해서 좀 수익을 좀 얻고 싶은데 내가 요거를 주식에 투자할까, 토지에 투자할까, 금에다가 투자할까,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토지가 아니라도 관계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로의 토지 할 때는 토지 말고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농사 지으려는데 토지를 사야지 토지 말고 뭘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개개의 부동산은 유일하며 그 개별성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는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 이질성, 내구성 등 부동산만이 가지는 특성들 때문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유통의 불완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 일반 부동산 거래도 고도의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 거래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쉬고 이제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